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그 평소에 하는 일이 책 보고 글 쓰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그냥 학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목사님이 전국 일주를 하시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앉아서 글 쓰고 책 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며칠이라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라 구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금 오늘 5일째 되는 이 순간 저는 할 말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면은 나는 그때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자는데 함께 다니면서 목청 놓아 외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식성 없었습니다. 하나 더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이 시내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공부해봤자 며칠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나라를 만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서부터 대전까지 왔는데 대전 시민들 제일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지금 저쪽 유럽에서는 말이죠. 꽤 괜찮은 나라 하나가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죽고 있다. 전쟁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둘이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 얻어맞고 이제 나라를 뺏기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나라가 망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게 걸리는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남한 땅의 6배 되는 나라입니다. 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구가 4천만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너무나도 밀가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독일도 프랑스도 어느 나라도 그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 소련이 강대국이 된다며 소련이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소련이 망함으로써 1990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습니다. 1990년에 독립을 하고 지금 2022년이니까 딱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군사력으로. 그때 프랑스랑 같다고 쳤습니다. 제가 숫자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 78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위, 6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인데 우리가 지금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78만 대군, 탱크 6,500대, 장갑차 7,000대, 대포 7,200문, 비행기 2,000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거의 두 배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30년 전에 우크라이나인데 그 나라는 핵폭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밀가루를 많이 생산하는 유럽에서 땅덩어리가 두 배로 넓은 군사력이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경제력으로 유럽에서 꼴등해서 1위가 됐습니다. 제일 못 사는 두 번째 나라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력이 줄어든 걸 보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놀랄 만큼 군사력이 줄어드는데 우크라이나가 생긴 지 20년 만에 2,000대의 비행기가 600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600대 중에서 공중에 뜨는 것이 100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하는데 98대가 날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8만 명의 대군이 2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014년에 그 중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군대가 6,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도를 우크라이나 반도는 우크라 아, 이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거기를 점령하는데 총한방 쏘지 않고 점령했고 지금도 러시아가 거의 총을 쏘지 않고 점령을 해서 한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단 26%가 도와줄 만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돕지 못하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부패해서 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별로 잘 지내지 않고 이런 나라가 이제 죽게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가서 도와주라 단 26%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태극기 한 손에 들고 미국 깃발을 또 다른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눈이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을 내려다보는데 우주에서 내려다보는데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 인공위성에서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땅바닥에 떨어진 탁구공하고 골프공을 구분한답니다. 골프공하고 탁구공을 구분하는 그 무지막지한 눈으로 미국 인공위성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 한국 사람들, 한 손에는 미국기, 한 손에는 태극기, 저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구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자기 나라 깃발처럼 미국 깃발을 소중하게 여기고 들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한국 저 나라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나라야. 예.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전쟁 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군이 피해를 입더라도 가서 도와주세요가 60%가 넘습니다. 60%라는 거는 이런 통계로 봤을 때 모든 국민이 다 지지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의 60%, 아주 높을 때는 80%도 나옵니다. 예,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나라 깃발을 미국 깃발하고 태극기를 같은 급에다 놓고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정부가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사드 미사일, 그거는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거를 막아주겠다는데 그거 막아주겠다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갖다 놓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정부고 아까 우리 이계성 선생님이 말하신 그 뭐 천주교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미사일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무지막지한 그 헬리콥터 아파치라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아주 최신의 6세대 아파치 헬리콥터 24대를 요 옆에 평택에다 갖다 놓기로 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24대를 다 갖다 놓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 24대는 어느 정도 센 거냐? 아, 북한 장갑차 2,400대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좋고 비싼 거를 미국이 다른 나라 땅에는 갖다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그 비행기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24대를 고정 배치, 상시 배치. 네. 그것도 지난 11월부터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25일이죠. 28일까지 24대를 전부 평택기지에다 갖다 놓기로 했는데 재밌는 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방어무기 갖다 놓은 거 가지고도 아우성치던 대한민국 정부가 공격무기를 갖다 놓는데 찍소리도 못해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파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 항복하면 되지. 항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국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미동맹을 깨려고 노력했어도 우리가 지금 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탁구공화국 골프공도 구분하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야 광화문에 청주기가 10만 개가 나왔구나 라고 감동받게 다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국제도 보여주고 세계에도 보여주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가 미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